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주일에 나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 해봐야 한 번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우리가 그때의 그 상태만 보는 겉모습이죠. 이전에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상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내가 보는 것이 그 내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잠재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보는 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겉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겉모습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게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잡혔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하기 위한 어떤 변론 과정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로마에 의해서 자율적인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 기일에 이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구성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묻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앞에 서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딱한 사람 아니면 나면서 그냥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냥 한 푼, 두 푼 도와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돈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아, 걷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은과 금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죠.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임한 것은 그냥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놓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이 담겨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전파가 됩니다. 설교하는데 내가 그 부활의 산 증인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설교를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가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예루살렘의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특히 거기에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내용, 그 내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따위가 사람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가 있는가? 지가 뭔데?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따져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의 옛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자신들보다 한없이 뒤처져야 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감히 우리의 그 지위와 나의 배움과 그런 것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충만한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묻는 거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변론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통치자의 눈에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에 의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 어마무시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항상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통치자들의 눈에는 베드로는 한없이 낮은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사회적 계층 구조로 보면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죠. 당시 어부라고 하면 사회 계층적인 구조로 볼 때에도 낮은 계층에 위치한 사람들 중에 한 계층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따가운 햇볕을 받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저 시골에 어촌에 가면은 이 뱃사람들이 있죠. 유난히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도 좀 왜 뭐 도시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살이 타기 위한 최적의 조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사람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이 햇볕이 타기 위한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아마 그을려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물가에 호숫가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좀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모양새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는 어느 정도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의 지목을 받기 힘든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그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초라한 어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따라 나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의 나의 삶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 나의 이웃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애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세 살이 됐고요. 둘째는 아직 이제 돌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첫째가 좀 많이 드세요. 애가 잘 뛰어다니고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벌써부터 그렇게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제가 첫째를 딸인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얘가 밖에 나가서 너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기 그 한양대에 가면은 저기 안산 한양대에 가면은 에리카 캠퍼스 있죠. 가면은 공터가 넓은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풀어놨어요. 좀 알아서 놀으라고. 그리고 저와 아내랑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서 놀고 있는데 진흙탕에서 뒹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놀고 있는 모양새를 딱 보니까 진흙탕에서 막 그 진흙을 이렇게 집어다가 뭔가를 이렇게 쌓고 만들면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좀 결혼하기 전에는 좀 깔끔한 편이어갖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많이 포기했지만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많이 포기했지만 좀 깔끔한 편이어갖고 그런 지저분한 거를 제가 좀 못 봐요. 근데 아예 몸 전체가 그냥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얘가 진흙을 갖고 논다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 모습을 하고 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가 또 지저분해지겠구나. 여러 가지 그런 감당 못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했는데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게 이 아이가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쌓으면서 놀고 있던 그 모습, 그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진흙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진흙 쌓아놓은 것, 거기에 한번 제가 집중을 해봤습니다. 진흙을 겉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좋아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이나 몸에 묻으면 그냥 씻어내야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 차에 묻으면 차 세차할 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더러워 보이는 게 진흙이에요. 그리고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닐까.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냥 죄인들은 또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거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흙투성이에요. 진흙탕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같이 뒹굴어야 되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그 진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흙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겉모습은 그냥 지저분한 진흙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진흙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진흙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의 모습인 것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진흙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흙에 물기가 스며들고 촉촉해지면서 진흙이 만들어지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땅의 흙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그 흙을 우리 사람으로 많이 비유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군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뭐 다 아시는 단어죠. 아담. 아담이 사람 이름 아담이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먼저 사람이라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아담이 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담이. 그리고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다마. 아다마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땅의 흙을 얘기합니다. 땅의 흙. 히브리어에서 이 아담과 아다마의 철자의 자음이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철자의 자음이 같다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보통 같은 자음이 있다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통 성령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물. 자, 여러분, 진흙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흙에 물이 섞여야 된다 그랬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흙과 같은 우리에게 물이 더해져야, 성령이 더해져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로소 진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진흙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는데, 나의 삶이 좀 이전보다 더 질퍽질퍽해진 것 같아요. 더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흙이 된 거거든요. 내가 진흙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흙이 돼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진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진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초라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진흙을 그냥 진흙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흙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흙이 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내가 진흙이 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진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합니다. 진흙이 되지 않으면 단단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른 흙은 흩뿌리면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제 아이가 진흙탕에서 진흙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진흙이었기 때문에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내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흙으로 모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흙으로 모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단단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토기장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당시의 모습이 위정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마 좀 지저분해 보이는 진흙과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지고 싶지 않고 더럽고 불쾌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깔끔하고 좀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한없이 다른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라서 사리 분별력도 없고 게다가 말보다 행동만 항상 앞서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진흙과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문도 없고 그저 평범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진흙과 같이 지저분하게 보았을지도 몰라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단단한 질그릇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여러분 그 진흙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진흙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고 토기장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리고 빚어지고 구워져야 마침내 그 진흙의 진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기가 빠지지 않은 진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어떤 형태로 빚어져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빚을 수 있도록 진흙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